맛집에 오늘은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대놓고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 발의한 미국 상황과 지정학적 딜레마를 직면한 한국이란 주제로 쉽고 재밌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죠.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견제 법안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언급되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과 중국의 반응, 지금부터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상원의원 11명이 발의한 법안의 이름은 아메리카 리드입니다. 확인 결과 아메리카 리드는 약 3,500억 달러, 하나로 약 407조 원을 투입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게끔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안에는 대중 전략을 위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천명하고 해당 지역 국가들의 추가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외교 안보 영역에서는 동맹과 파트너십, 군태세 강화를 위해 향후 4년간 1억 2,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7월 중국과의 경쟁 방안을 상정하는 등 대중견제에 힘을 쏟아온 공화당도 법안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우리가 발표한 대중견제 법안과 합쳐 하나의 법안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는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의외도 아메리카 리드와 같은 대중전략 관련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공세에 맞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구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지역에서 다자협력체제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요. 안보 측면에서는 한국 등의 동맹국이나 우방국가의 안보 역량 확대를 위해 유럽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처럼 인도태평양판 나토와 같은 다자안보기구가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말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장관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사각안보협의체 쿼드를 거론하다 나토처럼 강력한 다자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쿼드가 배타적 기구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최근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쿼드가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을 포함하는 논의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한 싱크탱크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은 다자화될수록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의 갈등을 상정할 때에는 미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과 호주 등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상황은 경제 분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반중국 경제 블록 구상인 경제번영 네트워크 EMP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며 한국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 포위를 위한 반중 전선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이라는 전통적인 양자협력을 넘어 새로운 다자협력 구도에도 동참하려는 압박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최근 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빼놓지 않고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으며 신냉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물음에 답해야 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입니다. 강력한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이 기본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의 현실을 무시하기 힘든 것이죠. 미국은 양자 간 선택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미국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해리 카지아스 국장도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관계와 미국과의 군사동맹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는 진정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국익을 우선으로 하면서 사안별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딜레마를 직면하게 된 상황이지만 각국의 입장은 자국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활용해 사안별로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트